1989년까지 갔네요. 스케치북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?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행 스케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로카고요. 어서 오세요. 저는 준복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빠져 있었어요. 목소리들이 다 약간 청아하잖아요. 대학 동아리? 뭐 이런 느낌이 느낌. 많이 나요. 맞아요. 좀 메들리 한 번만 좀 살짝. 그거 방송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. 짧게 짧게. 네.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년처럼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는 밤에 항상 널 위해 기도해 나를 사랑했던 그 시절 친구 이거 원래 국민학교 동창회 가던 날 아니에요? 초등학교로 바뀌었나 봐요, 이름이. 시대에 맞춰서. 그죠. 그 당시에 인기가 어느 정도였나요? 대학교 축제를 정말 많이 가서 공연도 하고 웬만한 그 통기타 동아리들 많잖아요. 저희 노래들을 다 카피해서 공연도 하고 대학생들한테는 지금의 거의 BTS급이었죠. 와. 저희가 지금까지 한 공연을 다 합치면 한 3,000회가 좀 넘는 것 같고요. 무대 위까지 다 앉으셔가지고 저희 노래할 때 막 침 튀는 것도 다 이제 맞으시고 그랬었던 모습이 지금 생각납니다. 네, 요즘은 절대 안 되죠. 공연 때 저희가 게스트로. 아, 정말. 다 한때 풍미하셨던. 김광석 선배 또. 동물원, 기타 등등 많은 선배님들과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가면서 대학로 소극장 콘서트 문화를 좀 이끌었던 그런 아주 행복한 시절이 있었죠.